안녕하세요. 저는 텐서보드와 완디비로 머신러닝 프로젝트 데이터 시각화기를 주제로 강의하게 될 이현우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로는 크게 네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환경 설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텐서보드 기초 사용법, 세 번째에서는 완디비 기초 사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텐서보드와 완디비 기초 사용법에 응용을 더해서 레즈넷을 학습을 환경에 맞게 환경 구성하고 그리고 텐서보드와 완디비로 실제로 어떻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토치 그리고 텐서보드 완디비 공식 튜토리얼을 바탕으로 튜토리얼 자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직접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모니터링이라 함은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모든 지표를 관찰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일컫는데요. 우리가 이 실습에서 다룰 주제는 학습에 따른 진척도, 로스, 어큐러시 같은 스칼라 값을 관찰하는 일을 주로 담습니다. 근데 로스와 어큐러시 같은 매트릭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두 지표는 모델의 성능과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저희가 딥러닝,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할때 어떻게 방향 설정했고 그 방향이 학습될 때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단순히 정확도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성능을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종합적인 매트릭을 비교해서 성능을 사람이 판단하고 지표로 보았을 때 모델이 잘못 설정돼 있다 내지는 모델은 잘 되고 있으나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은 튜닝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계학습 시간이나 인공지능 시간에 파이토치든 콜앱에서 파이썬을 실습을 해보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matplot 라이브러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matplot 라이브러리라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특징으로는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범용적으로 쓰이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하고요.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다만 특징으로는 인터랙티브 기능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한번 실행되고 나면은 X축, Y축의 크기나 나타내고자 하는 변수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수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수정이 이미 선행이 돼 있다면 수정을 불가할 뿐더러 이전 세션, 즉 플롯을 그리는 세션 전에, 셀 전에 모든 세션이 모두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해당 데이터 시각화 matplot 세션이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셀이 잘안 돌아간다면 아무래도 실행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matplot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 세션, 다른 세션의 수명에 연관되지 않고도 시시각각 변동되는 지표를 제공할 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대표적으로 텐서보드가 있는데요. 텐서보드는 구글의 지원을 힘입어서 구글이 소유하고 있죠. 텐서플로우 시각화 도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텐서플로우의 깊은 통합 능력 덕분에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이고 쉬웠습니다. 사용이. 그리고 특징으로는 로컬 환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값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미지, 모델, 하이퍼파라미터 등등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는 데이터 시각화 툴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사용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텐서플로우와 완디비를 몰랐을 때만 하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셀 단위로 실행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매플라 라이브러리,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했던 그 모델이 너무 무거워서 실행이 오래 걸렸는데요. 한번 실행됐다 하더라도 다음 셀에 있는 플롯을 그리는 그 셀까지 가기 전까지는, 즉 에포크가 끝나기 전까지는 플롯을 그리는 셀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행되기가 참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수 없다는 게 아주 불편했고요. 만일 플롯이 실행됐다 하더라도 값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에포크는 항상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제가 해당 에포크에서 좀 특정적인 범위 내에서 자세히 관찰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X축과 Y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었던 그 예시처럼, 플롯이 실행됐다 하더라도 여러 값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기가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겐이라는 모델을 특성을 감안했었어야 되는데요. 이 겐은 두 모델이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는 판별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생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잘 동작하는 것을 관찰하려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트레인 로스, 밸리데이터 로스, 어큐러시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렇게 네 개도 제너레이터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시각화를 하려면 매플롯을 이용했었는데요. 확대 축소를 실행 후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값을 같이 볼 수가 없었다는 그 단점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값을, 여러 값을 확대하고 축소해가면서 해당 축에서 해당 특정 시점에서 에포크에서 동시에 비교하고, 그리고 두 모델,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과 제너레이터 모델이 서로 경쟁하듯이 학습되는 것을 관찰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텐서 모델을 적용하고 나서요. 여기서는 오타인데, 해당 이네 가지 사진은 제가 텐서 모드로 시각화한 모습인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변동하고 날뛰고 있는 그 축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겐 모델 학습 특성상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확대랑 축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모델을 중간에 껐다, 내지는 실행을 종료했다, 중간에 세션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코랩이나 다른 비주얼 코드와는 다르게 텐서보드를 이용하면은 그 값들이 온전히 텐서보드 그 파일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로컬 파일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텐서보드와 완디비라는 모니터링 도구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아나콘다와 주피터랩을 설치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란 자주 사용되는 패키지들을 묶어놓은 파이썬 배포판입니다. 아나콘다라는 툴은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배포판이 도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울실습에서 쓰는 이유는 여러 프로젝트를 한 머신 내에서 관리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가상 환경에 대해서 실습을 할 텐데, 이 가상 환경을 통해서 버전 충돌, 라이브러리 충돌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보드와 완디비 같은 라이브러리를 새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가상 환경에 설치하는 식으로 실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랩이란 주피터 노트북과 유사한 웹 기반 개발 환경입니다. 사실 주피터 노트북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시각화, 머신러닝 개발 환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실시간에 확인하시겠지만 간단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매직 명령어, 유연성, 그리고 터미널 또한 주피터랩 환경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실습 중에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 이 퍼즐 아이콘을 클릭을 함으로써 실습을 하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기능적으로 더 확장성 있게 코딩 프로그램을 좀 실제로 이 퍼즐 아이콘을 클릭을 함으로써 실제로 퍼즐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 특히 소스 내비게이션 같은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보드 실습에서는 매직 명령어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방법 또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마크다운 문서에서 보시면 일단 먼저 아나콘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 이 아나콘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서브밋 하지 마시고 등록을 스킵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로 다운로드 할 거고요. 기가 인터넷 덕분에 다운로드가 빨리 되고 완료가 되면은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약관에 동의하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컴퓨터 이름이 한글이라면 올 유저스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용자 이름은 영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올 유저스로 체크해야 됩니다. 누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폴더를 지정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만약 파이썬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어판에서 해당 버전을 찾아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가 잘 됐다면 윈도우 키를 누르고 아나콘다를 누르시면은 이 프롬프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랩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PRP 인스톨 주피터 랩을 치시면은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콘다와 주피터 랩을 설치하는 것은 완료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나콘다에서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활성화하는 명령어만 익히고, 그리고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주피터 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환경을 왜 쓰냐 하면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여러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게 되면 충돌이 일으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때 아나콘다의 장점이 나오는데요. 아나콘다의 장점은 가상 환경을 여러 개를 만들고 해당 가상 환경에 맞는 프로젝트를 임포트 한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에 맞는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버전을 따로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훨씬 편해지고요.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약간 추상적인 가상 환경을 여러 개 둠으로써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은 복사하기도 쉽고 이식하기도 쉬워집니다.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작업 환경이 고정되면서 버전 호환 문제나 충돌 문제, 그리고 해당 라이브러리가 실행 안 되는 문제도 방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나콘다에서 이 가상 환경을 생성하고 활성화하는 그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확대를 해주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 환경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가상 환경 파이토치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 따라 하신 분들은 새로 가상 환경 설치하시고 거기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상 환경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설치해 놓은 이 가상 환경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있는 아예 가상 환경이 아니라 그냥 베이스로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create
FOSS라는 이름으로 가상 환경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 3.8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는 윈도우 64비트에 맞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시드를 눌러주면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추상적인 그 가상 환경을 그 해당 환경에 들어가는 폴더, 하위 폴더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베이스에 있던 게 FOSS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방금 제가 하위 폴더에 들어가듯이 FOSS를 누르면서 들어갔다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나오고 싶을 때는 FOSS를 넣으면 안 되고 콘다 디액티베이트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베이스로 다시 돌아오고요. 근데 제가 아까 가상 환경을 만들었을 때 복사하고 이식이 편하다고 했었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금 설정한 가상 환경에 들어간 다음에 해당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익스포트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콘다 액티베이터 FOSS를 한 다음에 콘다 env 익스포트 myconda.yaml 이렇게 하면은 FOSS라는 가상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그 환경에 맞게 이 YAML 파일에 익스포트가 될 겁니다. 실습을 진행하지는 않을 텐데 YAML 파일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해당 YAML 파일로 콘다 환경을 생성해서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는데 복사하고 이식하기도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머신 내에서 콘다 환경을 복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진행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행할 가상 환경은 파이토치라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서 Jupyter Lab, 띄고 Lab 이렇게 실행해주면은 Jupyter Lab이 실행이 될 텐데요. 실행이 될 테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 파일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터미널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마크다운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 파이썬 파일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가상 환경에 맞는 파이썬 파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특징으로는 주피터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대화형 프로그램 환경이고 확장 가능한 환경도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 장점이라고 볼수 있다면은 이 확장 프로그램을 이 퍼즐 아이콘에서 다양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Git 콰드도 연동할 수가 있고, GPU 대시보드도 연동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확장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Jupyter Lab과 함께 실습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 익스포트 할 때도 다양한 확장자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호출하겠지만, 이 Jupyter Lab 안에서도 매직 명령을 통해서 띄울 수도 있고, 다만 기본 기능으로 소스 내비게이션이라는 소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참고 코드를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유연하기 때문에 확장 프로그램 안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Jupyter Lab과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텐서보드와 완디비를 실습해 볼 환경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구축한 아나콘다 가상 환경과 주피터랩 환경에서 텐서보드를 다루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